감사합니다. 2014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좀 더 열심히 2014년의 끝자락에 비디오를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추워서 그리고 좀 아파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12월에는 딱히 새로 좋아하는 제품이 있기도 하긴 했지만 많진 않아서 과감히 스킵하고 2014년 뷰티 인생템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제가 진짜 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부터 시작을 하자면 바로 요 녀석입니다. 스킨푸드의 수분베리 앰플이고요. 30ml에 18,000원짜리 제품인데요. 이걸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오희 777 수분 앰플을 썼었는데 그냥 똑같지만 가격은 거의 10분의 1이 좀 넘는 한 9분의 1, 8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싼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도 퍽퍽 쓰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벌써 한 진짜 요만큼 남은 것 같은데 5분의 1, 아니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한 4월이면 다 쓸 수 있는 양만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 더 쟁여뒀습니다. 재구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재구매 이사는 100%. 진짜 촉촉해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정말 딱 촉촉한 상태에서 기초 케어를 하면 그 수분이 쭉 지속되어지고 그 위에 페이셜 오일을 바르면 정말 금상첨화로 정말 하루 종일 당기지 않는 그런 피부가 됐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정말 정말 즐겼었던 제품 요거 더샘의 하라케케 에멀전인데요. 요것도 이미 재구매를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 제품이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정말 수분 충전 빵빵한 그런 제품이었고요. 아마 수분 앰플이나 에센스 같은 거 바르고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지성이신 분들이면 이런 날씨에는 지성이신 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 여름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충분히 잘 썼기 때문에 강추해드립니다. 둘 다 제 민감한 피부에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꽤 순한 제품들인 것 같아요. 특히 스킨푸드는 예전부터 제 얼굴을 아주 그냥 지뢰밭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요거 수분베리 앰플이랑 인생템까지는 가지 않지만 프로폴리스 앰플도 썼는데요. 그 제품도 꽤 순한지 아주 그냥 꿀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저의 인생템은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젤 핏 워터프루프 라이너고 저는 블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쓱쓱 발라도 크리미하게 착 발리고 새까맣고 이지터치나 백스테이지만큼 오래가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살짝 조금 더 번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이프라이머 혹은 이런 건조한 날씨에는 충분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꾸준히 이거 쓰면 안 된다 싶은 제품은 요거 에스쁘아의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제가 썼는데 까만색 토니모리로는 속눈썹을 채우고 그 다음에 라인은 좀 자연스럽게 약간 너무 붉지도 않은 딱 적당한 브라운색이어서 잘 쓰고 있어요. 살짝 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오히려 이 펄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도 왕년에는 꽤 긴 제품이었는데 하도 많이 써서 네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에뛰드하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인데요. 이거는 정말 인조 속눈썹을 잘 쓰지 않는 저에게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제품이었어요. 뷰러하고 이거 바르고 마스카라 바르면 마스카라 가루날림도 훨씬 적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속눈썹이 절대 처지지 않아서 이것도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이건 뭐 이미 뷰티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비디오를 보셨다거나. 그래서 이것도 정말 초강추 해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은 진짜 올해 통틀어서 가장 월척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헤라의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인데요. 이거는 진짜 올해 통틀어서 진짜 이거 없었으면 저의 환절기와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간편하고 피부색이 조금 하얗긴 하지만 이게 21호인데 조금 하얗긴 하지만 적당히 뭐 화사해지는 정도 쿠션치고 오래가고
정말 너무 저에게는 정말 딱 맞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요거 제가 끝나면 리필을 당연히 계속 쭉쭉 쓸 것 같아요. 네, 완전 강추. 네,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잘 쓴 제품은 두 개인데요. 다른 어디 갔지? 둘 다 눈썹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직구한 제품인데요. 아나스타샤 베벌리힐스 브로우 파우더 듀오의 소프트 브라운 색상이고요. 파우더 타입 케이크예요. 요거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발색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깔끔하게 그리기에 완벽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은 얘도 잘 쓰긴 했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귀찮아져서 그리고 브러쉬 빠는 것도 귀찮아서 펜슬을 하나 사야겠다 싶었다가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요. 요거는 샤넬의 스컬팅 아이브로우 펜슬이고 호수는 10호 블론드 클레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밝은 색이고 제가 밝은 색을 산 이유는 두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머리가 갈색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 눈썹이 워낙 진해서 진한 걸로 그리면 짱구 눈썹이 되기 때문에 좀 밝은 걸로 모양은 잡히되 너무 진하지 않게 하려고 밝은 색으로 골랐는데 꽤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후회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왁시해서 그릴 때 털이 살짝 눌리면서도 또 너무 미끄러지듯이 안 그려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발색도 꽤 괜찮은 제품이어서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토니모리의 페이스믹스 프라이머 립 컨실러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다른 립 컨실러에 비해서 정말 입술 각질을 잠재우는 데 꽤 탁월한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고 색상도 너무 분홍색이거나 그런 거 없이 딱 정말 원하는 색이 나오고 해서 특히 제가 저번에 이니스프리며 레드립이며 발색 계속 여러 번 했을 때 입술이 후끈거리긴 했지만 각질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게 요걸 발라줘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이구나 싶어서 특히 수정화장 하려고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올해 두 번째로 가장 마음에 든 제품인데요. 바로 더샘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제품이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꽤 촉촉한 제품이어서 정말 잘 썼어요. 촉촉하고 커버력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좀 많이 바르면 여기에 주름에 끼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써본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나스 크리미 컨실러에 기대감이 컸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주름이 덜 꼈기 때문에 정말 잘 쓴 제품이고 1호랑 2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1.5호가 나와서 정말 유용하게 잘 쓴 제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1.5호 내추럴 베이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요거입니다. 나스의 라이트 리플렉팅 세팅 파우더 루스 파우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호수는 하얀 거 트랜슬루센트 아니면 크리스탈이에요. 무색으로 그냥 딱 세팅만 해주는 호수인데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메이크업 포에버에 비해서 훨씬 덜 건조하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덜 뜨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거 없이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2014년 연말 결산 인생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여기까지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